저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 새 빛을 얻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이전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죄를 자백할 때에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
찬양과 영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또한 우리가 받은 그 갚을 수 없는 은혜, 그것을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이 담아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고백할 때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내려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독생자 예수.
감사. 감사. 내 시간을 같이 조용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의 이유들, 감사의 제목들, 우리가 찾고 찾으면 한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그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이 많으셨는지요? 이 시간 같이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변의 이웃을 찾아가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최선의 것으로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 이 예배로 인해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귀가 복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열매 맺게 해주세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하여 돕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더욱 기쁨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새로운 임원들이 세워져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들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일꾼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두드리시오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통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카테키즘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그 유일한 규칙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중간에 한 번 더 나오니까 우리 일단 성경을 펴보시고요. 오늘은 소요리 문답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람의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이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삶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는 질문이 뭐냐면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규칙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명령하셨는가. 그러니까 규칙, 하나님께서는 어떤 규칙을 주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함에 있어서 어떤 규칙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왔네요. 네, 우리 그 답은 뭐냐면 답을 한번 볼게요. 이거 우리 본문이고요. 예, 네, 답은 신구약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잠깐만요. 읽어요. 시작. 신구약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는 유일무이한 규칙이다. 이게 이제 답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요리 문답의 답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인류 우리 인간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첫 번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규칙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신구약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말씀이니까 중간에 노란 글자만 읽어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단어냐면 신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말하고 신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은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이코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하고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죠.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지금 여기 있는 그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드시는 장면을 가져왔는데요. 왜 그러냐면 성경 이코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을 하면 여기서 저 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똑덩이가 되게 하라. 그 다음에 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 말들은 누구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누구 말이에요? 어? 지금 여기에 노란색 말은 누구 말이에요? 사단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이코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벽에 부딪히게 돼요. 어? 이거는 분명히 사단의 말인데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그래서 저기 말한 것처럼 신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예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도 사도 바울이 쓴 편지죠.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이고요. 그 다음에 뭐 다윗의 시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대답이 서로 달라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이 어떻게 다르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대답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라고 대답하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라고 대답해요.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성경 이코르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부딪히게 된다고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봐야 그 부딪힘을 넘어선다는 거죠. 다들 힙합으로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 그러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들이 들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오늘 뭐 힙합 뮤지션이 와서 이렇게 공연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다 그것을 기록해봐라 가서 한번 글을 써봐라 일기를 써봐라 그러면 다 다르게 쓸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여기에서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각자가 그 말씀을 받고 적는 데 있어서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그러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저만의 얘기로 영감 오염설이라고 제가 얘기하죠. 훌륭한 얘기를 하죠. 저는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이 인간의 죄악된 인간 때문에 오염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저자들의 오염 수준은 최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다른 얘기로 하면
성경의 저자들 이외에 많은 사람들은 영감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의 저자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현대에 아무리 뛰어난 영성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 저자들보다 더 뛰어난 영성을 가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저자들을 믿는 거예요. 그분들이 매우 영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것이 성경이 됐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말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좀 뭐죠? 생각하다 보니까 이만희 씨가 제일 먼저 생각났고 두 번째 최근에 그 허경영 씨가 생각났어요. 저는 이만희 씨나 허경영 씨나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허경영 씨 보니까 뒤에 있는 차가 롤스로이스인데 이게 렌트가 800만 원이래요. 아까 전에 A5 콰트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롤스로이스 800만 원짜리 렌트해서 탄다고 하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도대체 한 달에 800만 원이 어디서 났을까? 다른 말로 하면 저 이만희 씨 신천지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엔 미친 사람들이 참 많다. 저렇게 허풍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스스로 영감이 있다고 하고 내가 신의 계시를 받았다. 내가 뭐 우주에 뭘 받았다. 뭐 눈빛으로 내가 뭐 운전을 한다느니 뭐 축지법으로 걷는다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 사람한테 돈을 줘요. 날 좀 잘해 주십시오. 이 사회가 그런 사회라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걸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보다 더 영감이 있다. 내가 성경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받았다 라고 하는 거는 다 뻥입니다. 100% 뻥이에요. 믿지 마세요. 현대 그 어떤 사람도 성경의 저자들보다 하나님의 그 영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시고 성경 위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부분이 이 성경이 유일무이한 규칙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독교인에게는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이 유일무이한 그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삶에 있어서 아까 전에 우리 래퍼 그 아이삭 동생이더라고요. 아이삭 동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기준이죠. 내가 어떻게 내가 뭐 40만 원짜리 찼는데 누구는 100만 원짜리 차고 누구는 뭐 1000만 원짜리 차고 기준에 따라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좋은 건 나쁜 것이 갈리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기준으로 되돌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돈벌이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학벌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된 기준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갖고 사십니까? 잘못된 기준을 갖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기독교인은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되느냐? 제 말이 아니에요. 설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기준 삼아야 될 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저는 허경영이 아니에요. 제 말을 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알면 이 말씀 안에 다 답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보지 않고 자꾸만 다른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만희 같은 사람한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이 유일무이한 규칙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색 시작.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있느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영생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니?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걸 어떻게 읽느냐? 그것은 네가 그 성경을 읽고 네가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 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대답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빨간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뭐예요? 성경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너 여기 안에 네 답이 있는데 너는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대답하죠. 아, 이렇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맞다. 그렇게 해라.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이것저것 질문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도 하고 상담도 받게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가서 성경을 더 읽고 와라. 여러분, 성경을 신약 성경을 적어도 10번 이상을 읽으시면요, 그 안에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안 읽고 날로 먹으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날로 그냥 어떻게 앉아가지고 귀로만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성경을 읽읍시다. 10번 읽으세요. 구약 한번 읽으실 동안 신약 성경 10번 읽으세요. 그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이 있어요. 진로가 걱정이세요?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가 너무 꼬여 있어요?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읽지도 않고 성경을 보지도 않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와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큐티 운영본부 하면서 만든 표어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잘 만들었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대부분 성서 안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답이 있어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안에 답이 있고 성경이 유일무이한 규칙입니다. 자, 우리 이 답, 우리 질문과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딱 10분 얘기했죠. 자, 시작. 답. 신구약. 시작. 신구약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는 유일무이한 규칙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유일무이한 규칙으로 여기고 이 말씀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가 성서 안에 답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너무나 게을러서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게을러서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의 지침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를 약간 랩을 하는 식으로 되게 빨리 말한 것 같아요. 아님 말고. 우리 오늘은 특별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라는 찬송을 같이 하고 우리 그러니까 같이 찬송하면서 여러분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가 축도로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방금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주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노예되지 않고 주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삶의 진로 때문에 인생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고개 숙인 젊은이 교회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한 여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